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학년 2학기 수학 2단원의 4차식 소수 나누기 소수 두 번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4쪽 35쪽입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1번 페트병에 생모래를 0.3kg씩 나누어 담아 무대 장식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4.8kg인 생모래 한 봉지를 페트병 몇 개에 나누어 담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자, 전체를 0.3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생모래를 페트병 몇 개에 담을 수 있는지 구하는 식, 4.8 나누기 0.3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를 어림해 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말해 보라고 했네요. 자, 이 0.3을 16배 하면 곱하기 16을 하게 되면 4.8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16개 나누어 담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자, 정리해 보면 0.3을 16배, 16배 하면 4.8이기 때문에 16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말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자, 이걸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또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많이 쓰기 귀찮으니까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 계산한다라고만 이것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그 외에 다른 방법을 적어도 괜찮겠죠?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4.8 나누기 0.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4.8 나누기 0.3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4.8을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분모가 10이 되겠죠. 10분의 소수점을 없애니까는 48이 되고요. 그 다음에 0.3도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으니까는 10분의 소수점 없애니까 3,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48 나누기 10분의 3. 자, 분수의 나눗셈인데 분모가 같죠? 분모가 같을 경우에는 분자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48 나누기 3으로 바꿀 수 있겠다.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16이 되죠? 방금 전에 예상했던 값과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4.8 나누기 0.3을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라고 했네요. 자, 우선 이 4.8은 48이 되기 위해서는 10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배를 해가지고 48을 만들었습니다. 곧 자연수가 된 거죠. 자, 0.3도 10배를 하게 되면은 3이 되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48 나누기 3은 16이 되죠. 16이 됩니다. 그 다음 4.8 나누기 0.3도 아까 계산했죠? 16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4.8 나누기 0.3은 소수 나누기 소수이죠? 소수 나누기 소수인데 이걸 이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4.8에서 10을 곱하게 되면은 48이 되죠. 그 다음에 0.3에서 10을 곱하게 되면은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면서 3이 됩니다. 결국 48 나누기 3이 되죠. 48 나누기 3이 된 거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4에 3이 하나 들어가죠. 하나 들어가니까 3, 3, 1은 3이고, 빼니까 1이 되고, 8이 내려오겠죠. 내려옵니다. 자, 3, 6, 18이죠. 3, 6, 18. 그래서 빼니까 0이 되더라. 소수점은 이동을 했으니까는 소수점은 여기에 찍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수 밑에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찍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16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 풀이 과정 있죠? 48 나누기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똑같은 칸수를 이동시켜주는 게 여기에서는 핵심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생모래를 페트병 몇 개에다 담을 수 있다? 그쵸. 16개에다 담을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5쪽 보겠습니다. 3번.
1.84 나누기 0.2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1.84 나누기 0.23. 이번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와 있네요. 자, 1.84 나누기 0.23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 보라고 했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으로 하려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으니까는 분모가 100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분의 소수점을 없애주니까 184가 됐고요. 그 다음에 0.23도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100분의 소수점 없애니까 2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84 나누기 23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84 나누기 23을 하면 몇이 되나요? 자, 계산 빠른 친구들 빨리빨리 계산을 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네요. 자, 선생님이 계산해 볼게요. 자, 2, 8에 16, 8이 되겠네요. 자, 8, 8이 되더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결국에는 1.84 나누기 0.24가 8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것을 다 생략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1.84 나누기 0.23을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수의 세로셈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해주면 됩니다. 자, 1.84에서 100배를 해주면, 100배를 해주면은 지금 자연수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184가 되죠. 그 다음 0.23도 마찬가지 똑같이 100배를 해주면 23 자연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8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84 나누기 23을 해도 8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세로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세로셈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1.84 나누기 0.23에서 이 소수점을 한 칸, 두칸 이동을 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에 한 칸, 두 칸을 이동합니다. 두 칸씩 똑같이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어디는 두 칸, 어디는 한 칸, 이렇게 이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으면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자, 184 나누기 23이 되고, 그건 23이 8개 있으면은 38에 20, 4가 되고 28에 16이 되니까는 18이 되어서 184 빼기 184는 0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옆에 계산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소수점은 여기에 찍히니까 소수점은 찍지 않아도 되겠죠. 자, 세로셈 계산할 수 있겠나요? 자, 소수점을 제대로 이동만 해주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가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방법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로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로셈. 나누어지는 수.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똑같이 이동을 하는 거죠. 똑같이 이동을 한 다음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한다라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써볼게요.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똑같이 옮겨야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는 두 개, 어디는 세개 옮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한다라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네요. 자, 7.5 나누기 0.5입니다. 7.5 나누기 0.5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소수점을 똑같이 옮겨서 계산할 수 있죠? 자, 소수점이 여기에 있으니까는 오른쪽으로 한 칸, 여기도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게 되면은 75 나누기 5가 되겠죠? 05니까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게 되면은 75에는 5가 25개 들어있죠? 그러니까 25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1.25 나누기 0.25. 이번에는 소수점을 두 칸을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소수점을 한 칸, 두칸 이동하면은 125가 되겠죠. 1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0.25도 마찬가지 한 칸, 두칸 이동하게 되면은 25가 됩니다. 이걸 나누어 주게 되면 125에는 25가 5개 들어 있으니까 5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이번에는 세로셈이네요. 세로셈도 마찬가지 소수점을 이동을 해줍니다. 여기 소수점 한칸 이동하고요. 여기도 소수점 한칸 이동합니다. 그러면 27 나누기 3이 되죠. 그러면 3, 9, 27이 되겠죠. 27 빼기 27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7.92 나누기 0.66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소점을 2칸 이동해 줍니다. 한 칸, 두칸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칸, 두칸 이동합니다. 그러면 792 나누기 66이 되고요. 자, 79에는 66이 하나 들어가죠. 자, 66 빼주면은 13이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내려와야 되겠죠. 2가 내려오면 132에는 66이 두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32가 되고 이걸 빼주게 되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2 나누기 0.66은 12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수학 익힘 22, 23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